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1%대 동반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이 어제 오늘 컨디션이 계속해서 난조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4월 이후에 최저 외인들은 선물 1조 원 이상을 좀 매도하게 되면서 추석 전에 시장은 계속 이런 흐름세를 이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또 우려감도 더해집니다. 이제 남은 거래일수는 단 1거래일입니다. 내일 시장을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설책들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되고요. 쇼미더스탁 시즌2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날려보내시죠. 자, 그럼 먼저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네. 특별하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근데 신규 진입을 또 걱정하시고 물타기를 또 걱정하시고 그쵸.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화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에 추석에 앞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를 그럼 과연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을 갖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전체 시장상에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월별 수익률을 여러분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관련돼가지고 보게 된다라면은 전체적인 1월부터 지금 한 8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코스피가 위아래 넘치듯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이 추석 딱 전날이잖아요. 그런데 추석 전날인데 보시게 된다면 9월 달 시장은 항상 코스닥과 코스피가 약세였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거래소에 대한 자료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자료치 정도 자체가 3.3% 정도 좀 하락을 했었더라.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연초에는 항상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양도세가 지난 11월 달 이후로 12월 달 이후로부터 또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파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요것부터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9월 달에 지금 시장에 있는 이 징크스를 과연 올해는 깰 수 있을까? 사실 깰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좀 약세가 되었었고요. 그러면 좀 우리가 평균적으로 확률값에 의거해가지고 한국 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11월 달 시장을 좀 많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있는 수급을 좀 더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증시를 달군 20개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에코프로가 단연코 첫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첫 번째로 올라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JLK 같은 형식으로 뷰노나 JLK 같은 형식으로 올라왔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여러분들 제가 이걸 또 가져왔어요. 이게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던 기업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에코프로랑 포스코디엑스, 금양 이 세 가지 종목이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치를 9월 달 기준으로 들어왔던 건데 자, 보시게 된다면 4만 명 정도, 에코프로는 4만 명이 이제 지금 들고 계시고 그다음에 포스코디엑스 같은 경우는 3만 1,000분 정도가 들고 계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금양도 3만 분 정도가 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기준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의 에코프로와 포스코디엑스 그다음에 금양 이 세 가지 종목이 가장 많은 투자 수익률의 평균값이 약 3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봤었을 때 에코프로랑 그다음에 포스코디엑스 금양이라는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들을 총합쳐서 봤을 때 평균 수익률이 35%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고민들 상에서 최근에 2차전지가 약세되는 구간 상에서는 이거를 차익 매물을 할까? 아니면 좀 더 들고 갈까? 아니면 좀 더 매집을 할까? 이런 용도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첫 번째, 2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시장에서 좀 일어났던 일들에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차트를 보여주시는 거는 이제 코스닥의 신용물량 차트인데 신용물량 자체라는 것은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내가 뭐 100만 원 기준으로 100만 원만 살 수 있다는 것은 현금 100%인 거고요. 만약에 신용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뭐 신용물량, 신용잔고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최대 뭐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까지 살 수 있는 물량이 되다 보니까 시장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시장 내에서 신용물량 자체가 쭉 올라왔고요. 쭉 올라온 상태 내에서 그 다음에 4월 달 기준으로 가시다 한 번 더 차익 실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쭉 올라왔다가 내려왔었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이 추석 전 기준으로 많은 약세가 됐었죠. 약세가 됐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잔고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 기준으로는 2,500포인트 이하로 계속적인 하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객의 탁금도 줄어들고 있고 코스닥의 신용 물량들도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신용 물량에 대한 출회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 같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 물량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모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신용 물량은 총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 초반에 전일자 기준에 썼던 미수 물량들이 체크되다 보니까 9시부터 9시 반 정도 사이까지 시장에서 신용 물량들이 출회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 10시 이후로부터 마찬가지로 신용 물량이 한 번 더 출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 1시부터 한 번 더 CFD 관련된 신용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이 세 번 정도의 출회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신용 물량이 지금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걱정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신용 잔고는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잔고는 조금 더 빠르게 감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봤었을 때는 지금의 시장은 되게 싼 가격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상 가격보다 좀 싼 가격에 진입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싸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지금 숨고르기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글로벌적인 시황들과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제가 또 제가 가져온 또 자료 중에 하나가 과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놓치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랑 2차전지랑 어떤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하게 된다면은 사실 2차전지를 끌어올렸던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들에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많은 영향도를 미칠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부터 대주주의 한도와 축소가 됐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2000년도 초반 때만 하더라도 대주주의 한도가 100억 원일 때는 코스닥에서 시장 물량 자체가 출회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빼거나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자, 추가적으로 2013년도에 이제 한도를 50억으로 줄였습니다. 자, 50억으로 줄인 다음부터는 시장 내에서 12월 달만 되면은 이제 양도세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물량이 출회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 2월 달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평균적인 흐름 자체가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50억에서 25억까지도 현재 지금 대주주가 또 한도가 떨어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11월 달, 12월에 팔면은 너무 많이 빠진 가격에 팔다 보니까 11월로 옮겨야겠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대주주의 한도가 10억이죠.
10억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월 달 아직까지 볼 수 없지만 12월 달, 11월 달 볼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는 12월 달 기준에서 대주주 관련된 양도세 물량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7월 달부터 양도세 물량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났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런 흐름세가 7월 달부터 8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3분기 정도 동안에 2차 전지 흐름 상태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그래서 2차 전지도 고점 자체가 7월 26일부터 에코프로가 많이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 관련돼 가지고 자, 핵심은 고객 예탁금입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면은 많은 개인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노란 색깔 부분으로 딱 두 가지 부분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 현재 지금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은 초록 색깔 선은 고객 예탁금입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은 주가지수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신용융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 감소되는 시기에 신용 물량이 처음에는 안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후반적으로 떨어진 다음에 상승하는 시기 앞서 봤던 요 시기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자, 고객 예탁금이 감소되는 시기, 신용융자가 감소되지 않는 시기, 그다음에 감소된 다음에 고객 예탁금이 한 번 정도 뛰는 시기 때 2차 전지가 상승했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요 부분까지는 왔었잖아요. 그죠? 요 부분까지는 왔었기 때문에 요 딱 이 중간 정도 부분까지는 왔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추석 이후로 고객 예탁금이 증가가 되는지를 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 예탁금의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이 급등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등하지 않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재미없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추석 이후로 펼쳐질 시장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 예탁금이 감소되고요. 그다음에 신용 물량들이 출회하게 되면서 시장이 한 번 더 거품기가 빠지게 되고 다시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밑바닥을 받아주면서 상승을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지면서 다시 또 고객 예탁금들이 증가하게 되고 신용 물량이 쌓아지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시장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지금 메가 트렌드라고 불리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AI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들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한번 더 여러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증권사 관련돼 가지고 좀 자료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돼 가지고 에코프로라는 차트예요. 자, 에코프로라는 차트인데 지금 많은 개인분들이 지금 올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평당가가 평균 평당가가 어디이냐? 추정치 평당가가 어디이냐를 좀 서밋을 했었을 때 자, 보게 되면은 개인들의 평균 평단 추정치가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53만 원대에서 64만 원대입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는 50% 정도의 수익을 현재 지금 평균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입장에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120층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 밑에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평균치가 이제 지금 53만 원에서 64만 원 정도의 구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50%대가 되지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차익 물량들, 그다음에 신용 물량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요 평당가들이 점점 차익 실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평당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물량을 매집하게 되거나 좀 더 사거나 아니면 지금 난 여기까지 먹었으니까 마무리 될 거야 하면서 차익 실현하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10월 이후로 10월 특히나 옵션 만기 이후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에코프로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얼마 정도 출회되는지 에코프로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보여드리겠지만 에코프로 관련돼 가지고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에코프로가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돼 가지고 많은 개인분들의 평당가가 차익 실현하게 되면은 점차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대에서는 시장에서 개인들과 시장 수익률이 평당가가 비슷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자, 그 시기가 여러분 어느 때시냐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70만 원 초반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70만 원 초반대까지 오게 된다면 더 이상 가격 자체가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옆으로 기어주면서 박스권의 시장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포스코 DX입니다. 자, 포스코 DX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의 평균 평단
추정치를 여러분들 좀 내게 된다라면은 현재 29,400원에서 33,45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나도 포스코디엑스 주주인데 여기 평당가에 안 들었다라면은 전체 평균값보다 조금 더 상위에 계시거나 아니면 하위에 계시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평당가 기준으로는 67% 정도의 수익률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평당가다 보니까 지금 기준상에서 포스코디엑스가 만약에 한 번 더 빠지게 되거나 여기서 10% 정도 좀 더 만약 시장이 하회가 되게 된다라면은 45,000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분명하게 이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값에 대한 사람들이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디엑스 같은 경우에도 45,000원이라는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한 개 가져왔어요. 또 금양,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평단 추정치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보게 된다라면은 69,100원에서 84,200원 정도 수준 상에서 여기서 현재 지금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50%대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추석 때 가서 딱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를 올 초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과 2차 전지를 들고 있지 않은 분들, 이 두 가지가 분명 두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2차 전지가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분명 있을 거고, 아니면은 2차 전지를 들고 있지 않은 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소외감을 느끼다 보니까, 왜냐면은 2차 전지를 들고 있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익률이 좀 부럽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수익률에 대해서 좀 많이 귀 기울여 듣겠죠. 그러면은 고객의 탁금이 한 번 더 늘어나면서 2차 전지를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순서란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양 관련돼가지고 좀 보게 된다라면은 54% 정도 수익률이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11만원 정도 수준 라인에 여기 이 지지 라인을 해주지 않는다라면은 한 번 더 개인들에 대한 물량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금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디엑스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150만 원에서 88만 원까지 지금 종가 기준으로 좀 빠졌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된다라면은 첫 번째로 이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리튬 가격에 대해서 이 똑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리튬 가격이 공급이 없었을 시절에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수익성의 저하 때문에 리튬 가격이 계속 공급이 많다 보니까 수익성의 저하로 2차 전지가 빠졌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올 초부터 해서 지지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다시 또 한 번 더 상승하게 되고 그 기점이 4월 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4월 달, 5월 달까지 상승하고요. 그때 여러분 좀 시장에 나왔던 뉴스가 뭡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공매도 관련돼서 차익 매물 나오거나 매도 리포트가 쏟아지거나 이런 물량들이 났던 이유가 리튬 가격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졌지만 가격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더 올라갔죠. 자, 그럼 2차 전지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시장 자체는 리튬이나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이 아니고 그럼 또 다른 무엇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튬 가격이 이전치 2023년도 초반까지의 가격까지 현재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뉴스상에서 작년 올 7월 달에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수준 에코프로가 110만 원 뚫었다. 아,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쇼스키지 관련돼 가지고 100기를 든 JP모간 하면서 에코프로 공매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떨고 있니? 이런 식의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들 시장 관련돼가지고 에코프로를 그간 올렸던 2차 전지들을 그간 올렸던 거는 시장 관련된 펀더멘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쇼스키지 결국에는 이 금융시장 관련된 메커니즘 때문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봤었을 때 2차 전지들의 주 상승 동력을 보게 된다라면은 개인들의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너무 많이 급등을 시장에 시켜버리니까 공매도를 치게 되고요. 공매도를 치는 기관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다시 또 한 번 더 가격이 개인들이 올리게 되니까 쇼스키지가 나게 되면서 시장이 급등이 났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 매도 리프트가 여러분들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간다 반다 하다가 좌초됐던 적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올 초에.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에코프로 관련된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어느 증권사를 말하지 않겠지만 증권사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을 하회했다. 이렇게 여러분은 좀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랑 지금의 상황이 좀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과거에도 이렇게 올 초에도 4월 달에도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시장이 빠졌었는데 그 뒤로부터 시장이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급등이 나오려면은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과 조건들이 지금과 유사하게 된다면은 다시 또 한 번 더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게 방법이 뭔지, 그게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건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2차전지 상승에 관련돼 가지고 조건부에 대해서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미국 3개월물 채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치 말해서 MMF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나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못 들었던 내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나씩 표시를 해놨어요. 자, 현재 지금 금리가 올라갔던 시기에서 빠지는 시기에는 항상 어떠한 사건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아, 첫 번째, 97년도, 9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LTCM이라는 예전에 채권 관련돼가지고 정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손실이 나지 않는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그 LTCM이 문을 닫으면서 시장의 금리가 쭉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금리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장 관련돼가지고 2000년도 때 이후로 다시 또 한 번 더 금리가 빠지게 되었어요. 자, 그럼 그때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IT 버블이 증시에서 일어났죠. 자, 그럼 그 전에는 항상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금리가 차곡차곡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2008년도 근처 상에서 금리가 쭉 내려갔던 이유는 이때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8년도, 17년도부터 보게 됐을 때 한 번 더 금리가 쭉쭉쭉쭉쭉 올라갔다가 2020년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제프 전문가님,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시장을 좀 더 하방으로 보는 건지요? 이렇게 여러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자, 그거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엄청 급등하고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0%에서 지금 현재 금리를 5.4%대까지 3개월물 채권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말 뜻은요, 이 3개월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세요. 3개월물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물 자금들이 빠지게 되면서 어떠한 포지션,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취하든지 아니면은 적극적인 현물 매수라든지 시장 관련돼가지고 채권을 사든지 이런 쪽에서 있는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한 번 더 지금 대기 물량들이 많이 잡히면서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자금들이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2000조입니다. 2000조의 자금이 현재 지금 MMF 시장에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자, 그럼 2000조의 자금들이 결국에는 시장으로 오게 됐을 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거나 혹은 채권 시장이거나 혹은 주식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후로 시장 관련돼 가지고 한 번 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때 나왔을 때 만약에 시장에서 안 좋은 악재들이 나타나서 혹시나 하는 시장에 위기를 닥치게 된다라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금리가 빠지면서 시장들이 지금 다시 또 금리를 내려가면서 채권을 살 수 있게 했었지만 지금 기준상에서는 채권을 계속적으로 팔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채권을 다시 또 이런 채권 시장에서 2000조의 물량들이 나중에 주식 쪽으로 거나 채권 쪽으로 거나 시장에서 안 좋은 곳에 오게 되지 않으면은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추석 이후로 시장이 양갈래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증시가 더 빠진다. 자, 헤지펀드들이 주식과 ETF에 관련된 공매도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자, 요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대기 자금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기 자금 넘쳐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기회를 틈타서 헤지펀드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비관론을 말하면서 시장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시장의 투심 자체가 만약에 기존의 롱포지션, 시장을 상승시키려는 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시키려는 동력으로 쏠림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시장은 다시 또 한 번 더 비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시나리오로 나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금은 대기 중인데 이 자금이 지금 주식 시장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나스닥 70주들을 매수할 수 있을지 혹은 이런 비관론적으로 빠져가지고 공매도로 갈지 이 대기 자금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국내 시장입니다. 자, 주식 방송인데 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기준상에서는 여러분들 가계가 결국에는 주소득원 자체가 부동산 관련된 소득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차전지를 지금 현재 사야 되는 2차전지 관련돼서 방송을 하는데 왜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채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2차전지가 지금 현재 상승하는 동력은요. 펀더멘털이 아니라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아니라 공매도와 공매도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과 싸우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간 2차전지가 상승 나왔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개인분들이 이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더라.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한 이후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려면 한 번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겨야 되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시장이 공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보게 되면 개인들의 자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금은행들에 대한 대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은행의 수신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여러분 뉴스상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이거는 총 우리나라 5대 은행들을 보았던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줄표로 보시게 된다면은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투자 수요가 크게 영향도로 늘어나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그 자금들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9월 14일 이후로 지금 이제 시장이 흘러간다는 거고 추석 이후로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글로벌적인 자금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글로벌 시장 자금들도 지금 대기하는 자금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시장이 완화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한 번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또 한 번 더 고객의 탁금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심리지수도 현재 지금 밑바닥을 쳤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중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문제가 있고 있는 PF 시장 쪽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시장 쪽도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를 지금 주력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숏스퀴지, 공매도를 제압하는 개인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상승이 나섰는데 현재 지금 공매도가 얼마만큼 쌓여있냐? 자, 이걸 보게 된다면은 에코프로와 제가 포스코 DX만 가져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기준으로 현재 지금 9월 달 들어서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더 공매도에 대한 잔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은 공매도 상위 금액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되었습니다. 자, 주식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공매도에 대한 대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전날에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 현재 지금 공매도 수량이 34만 5천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공매도가 늘어나게 됐고요. 한 번 더 시장의 펀더멘탈 기준으로 내려오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번 더 시장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양립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은 계속 막 강조들이 있지만 고객 예탁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객 예탁금이 50조에서 지금 현재 50조를 저항하고 있고 40조대로 떨어지고 있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석 이후로 55조, 60조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2차전지가 상승을 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 그럼 그 시기는요. 4월 달에 있었던 공매도가 숏스퀴지 당했던 시장과 매우 유사하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단기적인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많이 하락이 나오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미국의 셧다운 해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일요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셧다운 관련돼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가지고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했던 시기 그때가 결국에는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결국 어떻게 보자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서로에게 피곤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악재 때문에 결국에는 채권이 많이 금리가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헝다 관련된 이슈들도 바로 이 때문에 전날 기준으로 달러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채권 금리가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미국이 셧다운에 관련된 문제가 조속히 빠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관련돼 가지고 현재 보여지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현재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처음 106을 돌파했었는데 106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게 된다라면은 다시 또 환율 시장이 안정화가 될 거고요. 환율 시장이 안정화 되면서 추가적으로 채권 시장도 안정화 되면은 다시 또 투심이 살아나면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 차근차근 보시게 되면은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제프 전문가님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모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제프 전문가님 저는요 여기 구간에서 지금 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방송 시간이 좀 길지 않은 관계로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들, 2차전지 관련돼서 저도 최근에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조사를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자료 같은 것들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궁금했던 분들이거나 혹은 내가 지금 이런 어떻게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궁금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2차 전지들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동력 자체는 시장에서 공매도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관련돼가지고 지금 부동산 심리도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추석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과거 여러분들 요거랑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좀 마지막 차트로 가져왔는데 자, 요게 뭐냐면은 과거 2020년도 기준으로 추석 지난 시점의 시장입니다. 불과 3년 전이긴 하지만 이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때 시장 상황 보게 되면은 이때 7, 8, 9월 달이었거든요.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시장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마지막 추석 전날까지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2%, 3% 정도의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흉흉한 추석이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이런 추석 때도 많이 하락을 나온 직후 그다음에 추석 지나고 나서 장 개장하니까 갑자기 미국에서도 시장이 좋아지게 됐었고요.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사게 되면서 지수를 급등시켰던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기관과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도 이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시장과 매우 유사한 박스권의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난 시점에 만약에 글로벌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투심이 개선되거나 그다음에 추석 이후로 이 일주일 동안 10월 옵션 만기 시장 동안에 고객 예탁금이 다시 또 60조까지 늘어나게 되거나 많이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분명하게 시장이 이런 식의 차트를 그리면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 좀 특집으로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시각에 대해서 크게 좀 넓혀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4040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기사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계셔서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관련돼가지고는 이제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2차전지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 대한 추석 이후의 전략들 이런 것까지 제가 조금 준비를 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것들이나 시황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글로벌적인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매크로 전문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이후에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또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위를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다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히든 공략주 힌트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 힌트 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어떤 힌트인가요? 사실 이제 시장이 어찌 보자면 내일부터 바로 휴가가 아니라 내일 하루장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단기 하루장에서 그러면 지금 당장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뿐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 지금 단기적으로 착실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을 또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힌트는 첫 번째가 시장이 불안할 때는 정치 테마주로 보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땐 정치 테마주.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4040 누르고 들어오신 뒤에 종목명 이름 맞춰주시면 저희 푸짐한 선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그럼 히든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종목 상담 해주시기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지금 보이실 텐데 QR코드도 스캔하셔서 4040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게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호호 부는 튜브님의 넥슨 게임즈입니다. 17,200원 매수가 15% 비중, 종목 상담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고민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네. 게임 섹터가 그동안에 소화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얘기 좀 사실 해주세요. 사실 지금 시장을 좀 보게 됐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의 시장은 과매도 되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월요일장 기준으로 많이 2차 전지 위주로 많이 하락이 나왔던 이유도 사실 어찌 보자면은 그간 시장을 울던 개인분들이 차익 실현하게 되고 그 이후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거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거의 다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쵸. 휴가림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차익 물량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쵸? 근데 차익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물량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들이 지금 힘을 잃고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넥슨 게임즈 차트를 좀 더 보게 된다라면은 평단가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이런 실선들을 한번 그어봤었을 때 이 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되게 싼 가격에 현재 지금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넥슨 게임즈라는 회사가 지금 샀던 매수가 17,200원 정도 구간 이 구간이 1조를 넘어가는 구간들이다 보니까 1조 클럽이라고 우리는 항상 알고 있고요. 1조가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인덱스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자면 과매도 구간에서 잡은 건 맞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가 아까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시장이 급등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고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분명하게 추가적으로 금융투자라든지 외국인의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투심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개인분들이 좀 사고 있고 시장 관련돼가지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더 살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의 시장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넥슨 게임즈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들어가지고 네오이지에서 이 피의 거짓이라는 이런 게임을 발간하게 되면서부터 그 이후 게임 종목들이 많이 차익률을 낳았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 관련돼가지고 좀 더 보게 된다라면은 위메이드도 이제 중국 관련돼가지고 이슈를 떴다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옆으로 계속 기어주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간 강세였다가 약세로 가고요. 약세였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강세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도 현재 지금 약세로 갔다가 강세로 갈 수 있을 때에 대한 그런 키포인트가 필요하다.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있었던 갭 시장의 물량들을 아마 채워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좀 낮을 것 같고요. 낮은 다음에 지금 이제 15,000원대에서 지지받고 다시 또 단기적인 반등 나올 수 있는 시장 그런 시장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홀딩 관점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원익 P&E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4개자는 양봉님이 8,700원 매수가에 2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마찬가지로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유증 얘기가 있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는 매우 큰 악재죠. 타격이 되죠. 왜냐하면 네.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 유상증자로 해서 끌어다 쓰게 된다면 더 높은 금리를 발행하기 때문에 시장 관련돼 가지고는 특히나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 더욱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관련돼서 무상증자는 좋고 유상증 나쁘다 이렇게 여러분 좀 단정적으로 지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유상증자 입장에서도 좋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증자도 나쁜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자 어찌 보자면 지금 원익 PMP 기준상에서는 지금 주가가 단기적인 급등했던 이유가 이 특별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했었다가 추가적으로 지금은 힘을 잃고 약세가 되면서 전초점을 좀 더 뚫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시장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은 연봉의 시가 자리가 7,286원 유상증자 전의 기준으로는 이런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럼 그 가격대를 지금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투심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돌리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인 약세거나 혹은 박스권을 기이면서 좀 재미없는 시장의 연속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사실상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과매도의 시장인 거고요. 이 과매도의 시장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 좀 시끌시끌한 글로벌적인 움직임들, 그래서 중국의 홍다 사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지금 셧다운 관련돼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존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지금 자금 흐름 자체가 매우 순탄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이 박스권이 지난 시점 이후로 시장의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고 방향성 이후로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상관없지만 하락하게 된다면 조금 더 물량을 빼신 다음에 나중에 시장 투심이 좋아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평균 단가를 내리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리밸런싱 전략을 좀 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익페인이 워낙 또 유증 때문에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도 또 엎친 듯 덮친 격이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좀 이렇게 쭉쭉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라온79번님의 나노팀인데 29,000원이 매수가예요. 10% 비중이고 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손절 or 추매 이렇게 또 네. 둘 중 하나를 좀 꼽아주셔라. 아, 딱 둘 중 하나를 또 이제 양자 태길로 말씀하시는데 양자 태길이면 뭔가요? 네. 손절인가요? 추매인가요? 사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평균 단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더 늦었지 않으니까 늦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뜻은 뭐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 지금 시장 과매도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과매도일 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매우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됩니다. 자, 그 안타까운 경우라는 화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별로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또 상승하면서 내평단까지 터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시장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관망하는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건만 되신다면 지금 시장이 좀 더 추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노팀을 좀 더 보게 된다면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의 영상을 좀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고객의 탁금이 증감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좀 더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매를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상황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과매도로 갔다가 갑작스러운 양봉 큰 거 하나가 나오면서 시장을 급등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급등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차트 모양 흐름세가 나올 때는 분명하게 앞에 시그널이 분명 존재할 거다. 그 시그널이 결국에 2차전지의 공통적인 흐름은 고객 예탁금의 증감이다. 이렇게 여러분 좀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추석 지난 다음에 고객 예탁금이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추매를 언제 시점을 결정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오를 추매 했을 때는
추매라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손절은 이미 좀 타이밍을 늦었다라고 하시니까 추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QR코드 스캔하시고 404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일에 또 히든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네, 일장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는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정치 테마주로. 뭔가 첫 번째 힌트는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벌써 바뀌었어요. 힌트가 네. 먼저 나왔는데 읽어주세요, 네. 전문가님. CEO가 강원도 화천 출신이라는 건데 자 이것도 제가 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막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가 2차 전지가 종목을 뭐 가져온 거는 정치 테마주냐 이렇게 말씀해서 뭔가 너무 극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해명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해명 방송인가?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는 네. 시장 관련돼가지고 보게 됐을 때는 추석 지난 다음에 고객 예탁금을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았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가격보다 좀 더 싸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요. 당장 내일에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는 단기 트레이더 분들을 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졌던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 관련돼가지고 나오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은 내년 반등은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이런 수급적인 차트로 그려지는 이제 수급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을 관련해서 여러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이 네. 좀 있다라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총선은 내년이고 반응은 지금부터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종목 상담을 계속 끝까지 열심히 좀 남겨주시고 지금 네. 다 종목 정답 화천기계요 라고 하신 분도 라운 79번님 네. 오리온 상담을 올려주신 분도 네. 계시고 네. 제프 전문가님 하면서 화천기계입니다 라고 우리 잡채님께서 네. 사실 화천기계요 너무 잘 나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만 생각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총선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정치인들 관련해서 좌랑 우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메가 트렌드, 기존의 메가 트렌드였던 로봇이나 AI,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밈주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밈주식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추석 전까지는 가능하다 보니까 아마 내일 시장에서 많은 다양한 움직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종목 관련돼가지고 좌냐, 우쪽이냐, 어디냐 이렇게 여러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이다 보니까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린다는 점 하지만 힌트는 여러분들 화천 관련돼가지고 있던 힌트 이런 점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지금 화천기계 얘기를 하는데 네. 정답을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화천기계 맞죠? 네, 여러분 편하시게 보면은 화천기계인데 이 노려야 될 타이밍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 과거에도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숫자 게임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테마주 관련된 매매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와 결부지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잘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방송 주제도 제가 조금 있다가 후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로만이 수급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급이 쏠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테마주나 테크주 관련돼가지고는 차익매물도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건 좀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수급으로만 접근을 하자라는 이해로 화천기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아마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찌보자면 추석이 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추석 갔다 온 다음에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 보니까 이제 10월 관련돼가지고 추석 지난 이후로 시장을 우리가 어떤 걸 체크해야 되며 지금 주식을 좀 더 우리가 사둘까? 산다라면 어떤 쪽을 사둘까? 이런 쪽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분명한 고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종목들,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또 방송 원하시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원래 무료 방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라인업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내일은 거시경제와 트렌드의 동시 분석을 통한 고수익, 저손실 투자를 하신 분이죠. 바로 주식홈런왕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또 저희 방송 끝내고 난 다음에도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해주시고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